펜니와이즈가 돌아왔습니다. 살인과 실종 사건이 이상하리만큼 빈번한 마을 대리. 27년을 주기로 나타나 아이들을 잡아먹는 펜니와이즈. 유일하게 대리 마을에 남아 생활하던 마이크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 이 챕터 2는 1편에 나왔던 자칭 루저 클럽의 아이들이 27년 후 마을에서 다시 모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펜니와이즈를 영원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Because as a child, the fear of what happens when her body changes and what does that mean for her father and all of that. And so for Beverly, it's this idea of what does it mean to be this strong, powerful woman and not a little girl anymore.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잇은 지난 2017년 역대 R등급 호러 영화 흥행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그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제시카 체스테인과 제임스 맥어보이, 제일 라이언 등 캐스팅도 화려합니다. 이번 영화에는 공포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가 등장하는데 무려 19,000리터, 무게 2.5톤의 특수 제작된 피가 캘리포니아에서 토론토까지 공수됐습니다. Well, it's the second part of the story and it's also the conclusion. In this movie we had more resources and a bigger budget. So 영화 잇은 보는 내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화 속 배우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What's your fear of your life? Snakes. Quick answer. Snakes. Spiders. I'm gonna say rats. What's your fear? Snake. Of your life? Bear. Shark with legs. Driving. Darkness. Heights. Drowning. Falling. Thank you guys. 단순한 공포물이라고 하기엔 의미심장함과 뭉클함까지 던지는 영화 잇. 결국 아픔을 뛰어넘어야 한 발짝 더 스스로가 원하는 미래에 다가설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는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 트라우마를 이겨낸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원작자 스티븐 킹도 만족했다고 하니 무더운 이번 주말 공포 영화와 함께 보내는 건 어떨까요?